어머니를 모시고 치료를 받으러 한국을 방문한 중국의 류수첸 모자가 입국장에 들어섭니다. 올해 외국인 관광객 1,400만 번째 주인공입니다. 한국을 찾은 외국 관광객은 1978년 연간 100만 명에 불과했지만 2000년 500만 명, 2012년 1000만 명을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에는 1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국적별로 한국을 가장 많이 찾은 외국인은 중국인 관광객으로 연말까지 61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1400만 명이라는 기록에는 K-POP 열풍과 한류가 큰 몫을 했다는 분석입니다. 앞으로 한국관광공사는 국가 간 방문 교류 행사 등을 계기로 한국 관광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충청이보TV 서은솔입니다.